치악산 또아리굴은 원주에서 신림으로 가는 철길에 있다. 산을 넘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열차가 산마루를 한 바퀴 빙글돌아서 넘도록 철길을 놓은 나사형 터널이다. 터널에 진입할 때부터 터널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왼쪽으로 돌다가 나온다. 이런 중요한 시설에는 반드시 경비를 붙이게 돼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었다. 하는 일은 터널을 지키는 일이다. 그들도 철도인 대부분의 근무처럼 24시간 교대제였다. 한 병짜리 감시 초소에 들어가 24시간을 지내야 한다. 치악산 터널의 양쪽 끝에서 십수년간을 24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하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귀신이 됐다. 그는 몇 년 후 기관사까지 끌고 먼 길을 갔다. 이것이 치악산 귀신 이야기다. 사건의 시작은 전화였다. 터널 양쪽을 지키던 사람이 서로의 지루함을 달래려고 자석식 경비 전화를 돌렸다. 야, 이리 좀 올래? 네가 와라. 네가 와.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그건 나도 있어. 네가 와. 그럼 가위바위보로 할까? 결국 둘은 전화기를 통해서 입으로 가위바위보를 했다. 진 사람이 터널을 통해 상대방 초소에 와서 소주 한 잔을 하고 그날 밤 근무의 무료함을 덜어보자는 것이었다. 벌써 며칠째 교대를 못했다. 한 사람이 반대쪽으로 터널을 통해 걸어갔다. 소주 딱 한 잔을 마시고 이젠 돌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것이다. 터널이 빙글빙글 도니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건지 밤새워 걸어도 끝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어졌다. 졸립다. 눈이 가늘게 떨렸다. 터널 속의 온도는 높았다. 잠깐 주저앉아 내의를 만져보니 그건 쇳덩이라서 그런지 시원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내의에 대봤다. 시원했다. 어우 시원하다. 땀이나 좀 식히고 가야지. 그는 내의를 베고 누웠다. 잠깐만 있다가 일어나야지. 열차가 터널 입구에 들어오면 천둥 같은 소리가 날 테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끝이다. 더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다. 그는 그대로 잠들었고 결국은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그때 청량리발 제천행 화물열차가 출발한 것은 밤 12시 정각. 원주를 통과하여 지악산 또아리굴로 진입할 때는 새로 1시쯤 되었을 때다. 빙글빙글 도는 터널은 경사도가 1000분의 12 정도다. 속도를 낮추면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추기 때문에 가속을 붙여 올라채야 한다. 그래서 최고 속도로 올라가는데 선로가 곡선이니 앞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터널이니까. 가시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런데 사람이 선로를 베고 누워 있었다. 저거 사람 맞아? 판단할 사이도 없이 열차는 사람을 지나쳤고 본능적으로 비상 제동을 썼지만 이미 열차는 전체의 반 이상 지났을 것이다. 기관사는 허겁지겁 후레쉬를 찾아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어두운 터널 속을 한참 더듬거리며 찾아 들어갔는데 후레쉬 건전지가 없는지 꺼져버리는 것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기관차의 불빛은 터널의 회전 때문에 터널 벽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불빛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는 상태다. 직선 터널이라면 기관차의 전조등을 거꾸로 켜놓으면 어느 정도 환하다. 그러나 곡선 터널에서는 빛의 직진 때문에 완벽하게 어둡다. 기관사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그는 죽었을 것이다. 덜덜 떨면서 후레쉬만 만질 뿐이다.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니 잠깐 동안 밝으스레 하다가 점점 꺼진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 정도의 불빛만으로도 움직일 수는 있다. 터널 속이 워낙 어두우니까. 스위치를 껐다가 몇 걸음 나아가서 다시 켜면 그 사이에 기력이 회복된 건전지 때문에 후레쉬가 다시 켜진다. 그러다가 다시 붉은 빛으로 변하면서 꺼지고 만다. 이렇게 반복하며 한참 나아가다 보니 물체가 보였다. 화참이 돼 있다. 꺼냈다. 설로 옆으로 옮겼다. 팔과 다리를 보니 멀쩡했다. 꺼져가는 후레쉬를 다시 켜가면서 점점 윗부분으로 올라갔다. 바지도 제대로 입혀져 있고 조금 더 위를 비춰보았다. 없다. 없어. 상체가 없는 것이다. 허리 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 있지? 어디 갔을까? 굴렀나? 터널은 경사져 있다. 그러나 자갈 때문에 굴러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화차에 껴있나? 공처럼 튕겨져 나갔나? 기관조사는 뭐하는 거야? 이리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차장은 또 왜 기척이 없어? 그러나 이럴 때 기관조사는 절대로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기관차에 남아서 열차가 구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일 좋지 않은 시간이 지체되면 열차가 구르기 시작할 테니까. 상황 판단을 해서 열차 바퀴마다 구르지 못하게 자갈을 끼우거나 수용 제동기를 감아야 한다. 열차가 구르려는 소리가 찌직찌직 나기 시작하면 벌써 늦다. 그런 소리가 나기 전에 화차마다 올라가서 수용 제동기를 감고 바퀴 밑에 돌을 꼬여야 한다. 그렇지. 열차가 구르면 안 되지. 근데 이거 어디 있는 거야? 후레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화차 두어 칸쯤 지나면서 드디어 상체를 발견했다.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다. 그리고 기관사는 용기를 냈다. 적을 들어서 제자리에 붙여놔야 내가 편히 살지. 최소한 그런 애의를 갖춰주는 게 인간적 도리다. 사연이 어쨌든 따로 떼어놓은 채 두고 갈 수는 없다. 꿈이라도 나타나 왜 안 갖다 놨냐고 따질지도 모른다. 결국 잡기 좋은 길을 잡기로 했다. 그는 휘레쉬를 겨드랑이에 끼고 두 손으로 길을 잡았다. 그리고 힘껏 들어올렸다. 상체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가벼웠다. 마치 종이장처럼. 그리곤 당기는 힘에 의해 기관사 자신의 얼굴에 겹쳐버렸다. 얼굴과 얼굴이 마치 키스하듯이. 기관사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렸으나 이미 혼비백산. 현장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허둥지둥 무언가를 한참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자기 신발을 잃어버린 채 기관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열차를 출발시켰고 전혀 보고도 하지 않았다. 무전기로 보고한 것은 기관조사였다. 기관조사는 기관사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전혀 무슨 뜻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관조사는 대충 꾸며서
사령의 무전기로 보고 있다. 그 기관사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관차에 올라타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겠다고 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여전히 또 횡설수설 엉뚱한 말을 늘어놓을 뿐 상황을 종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 후 그는 열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역내에서 다른 잠문을 했는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꼭 1년 후 바로 그날이 되었다. 그는 왠지 얼굴이 밝아지고 건강해져 보였다. 사무실에 나타나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었다. 동료들은 그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재미있는 이야기만 했다. 밝아진 그의 얼굴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했다. 무작정 철길을 걸었다. 밤 12시쯤 그는 열차가 출발하듯이 청량리역을 출발했고 걸어서 철길을 걸어 치악산 방향으로 무조건 걸었다. 걷다가 지칠 무렵 그는 기분 좋게 철길 옆에 주저앉았다. 얼굴엔 이상한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바람 한 점이 없다. 덥다. 그는 내일의 얼굴을 데워보았다. 시원했다. 오, 시원하다. 잠깐만 누워봐야지. 하늘에 별이 많았다. 평생 한 번도 못 보던 별이 초롱초롱 보였다. 기관사들은 별을 거의 보지 못한다. 밤에는 전조등으로 선로를 비춰보아야 하고 눈이 빠지게 선로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쉬는 시간이면 눈을 감고 쉬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달볼 틈이 없었다. 별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끝이었다. 그는 잠들었고 깨어나지 못했다. 워낙 약해졌던 몸으로 너무 멀리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력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는 갔다. 사고 후 꼭 1년 같은 날 밤 밤이었다. 그날이 철도의 날을 며칠 앞둔 9월 4일이었다.